야, 이 택견이라는 게요. 아침에 보니까 무슨 명상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아주 기압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임팩트가 있고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 운동이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전통 우술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저는 네. 사실 택견을 실제로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정말 부드러움 속에 절도와 또 강렬함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예능에서 약간 그 웃음 소재로 이렇게 네.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저희가 네. 사실 택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예. 이 택견을 많은 분들께 전파를 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마당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해에서 택견을 가르치고 있는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산에서 부부가 함께 택견을 아주 열정적으로 오. 재밌게 지도하고 있는 허강기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아주 공연을 보긴 했지만 택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택견에 대해서 네. 뭐 들어는 보셨지만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택견이 이제 율동이 보면은 춤처럼 이렇게 네. 하니까 부드러움하고 유연함으로 해서 상대방하고 힘과 기술을 겨루는 네. 우리 전통 무술이거든요. 네. 손도 쓰지만 주로 발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예. 걸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잡고 넘기기도 하는 네. 그런 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네. 전통 무술로 해가지고 되어 네. 있습니다. 하면 태권도의 전신이 된 운동이다. 뭐 태권이 변해서 태권도가 됐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네. 태권도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아, 네. 네, 태권도하고 태권하고 두 개 다 해본 결과로는 두 개 다 전혀 다른 운동입니다. 아, 그러면 네. 태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태권이 시작된 거는 네. 이제 정확하게 치면은 역사적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아, 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문서에 보면은. 예. 고려시대 때는 왕들이 네. 주로 이제 유희의 일종으로 즐겼다는 것도 있고 조선시대 예. 예. 조선시대에는 예. 이제 탁견이라고도 이름이 불렸으며 이제 각 지방마다 조금씩 그게 다른 내용이 있었거든요. 부르는 명칭이 예. 예, 까기나 아니면 제비, 날파름이라는 이름도 오. 불렸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택견이 된 거네요. 예예. 예. 그 세계 무술 중에서 또 예.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는 아,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네. 한국에서는 이제 무술 중에 최초로 저 중요 무형문화재에 또 등록이 되어 있고 네. 2011년도에는 세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또 예, 등록되어 있는 역사가 아주 좀 깊은 운동입니다. 네. 네. 문화유산인데 너무 그러니까요. 무관심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택견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1995년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업이 될 줄도 모르고 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재밌어가지고 업으로 하게 되고 하다 보니 또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 이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오. 새벽에 퇴근 시간이 새벽 4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막 이랬었습니다. 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예, 본인 예, 직접 저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허광기 씨는 아까 시범을 또 보여주셨는데 네.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택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92년도부터 택견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 한 27년째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 졸업 후에 마산에서 좀 택견을 전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전수하다가 또 저희 집 사람을 만나서 지금 함께 택견을 하고 있는 택견 와. 가족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저 제자나 후배들 중에서 지금 마산이나 울산에 제자들이 네.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활동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그 공연할 때 보니까 지금 옷 색깔도 다르고 뭐 띠 색깔도 다르고 막 이러던데 네. 우리 택견도 무슨 등급이 있고 무슨 표시가 있나요? 예, 택견도 다른 무예들처럼 등급이 있습니다. 네. 네. 유품자는요, 저희가 9품 9단계가 있고요. 네. 이런 저희가 다른 무술보다 우리나라 무예가 우수하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네. 9품부터 1품까지는 까만 띠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 시작을 검은 띠를 시작을 저희는 까만 띠를 주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유단자 과정은 1단부터 9단까지 있는데요. 예. 2, 3단은 저희가 이런 주황색, 복장은 저 암한색 해서 옛날 저 경찰 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3단부터는 저희 지도자 과정인데 금색. 네, 금색을 해서 저희가 8단까지 있고요. 9단은 이제 다시 금색이 오래되면 은색이 되니까 다시 예. 되돌아간다는 의미로서 은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급이 저희는 이제 택견은 기르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체급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객을 윤모 그래서 낮은 순서대로서 네. 도객을 윤모 막급 여섯 체급 정도에서 체급벌레 한 9kg에서 10kg 정도 이렇게 잘 구분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도개 걸륜 목급인가요? 목급이시죠. 목급도 되시고 막급도 되십니다. 막급은 몸무게 제한이었기 때문에. 무제한급이네요. 예.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택견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소리 하면서 이크, 맞아요. 이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네. 예. 취임새 같은 게 있던데요. 네. 이게 무슨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요? 네. 예. 보통 저희 개그 소재로 많이 쓰는 게 이크, 에크 하면서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이 이크, 에크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 발성법입니다. 과학적인. 네. 저희가 옛날에 할머님들이 놀랬을 때 이크머니, 에크머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놀랬을 때거든요. 기압이라는 이 놀랬을 때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크, 에크 하면서 귀가 자연적으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판소리하고도 비슷해요. 발성법에 보면은 네. 어이어차, 어이어차 되니까 이크 하면서 아랫배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네. 그 아주 과학적이고 우리 선조가 아주 우수하다는 거죠. 와, 이게 단전 운동도 되겠다. 네. 네. 이크 이크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네. 궁금해요. 이크 이크 이크. 와. 와. 와, 시원시원합니다. 예. 아니 그걸 이제 동작이랑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운동이 되겠네요. 네. 그럼 저희가 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네.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마크, 목, 유재한급 박사님과 소유 씨 같이 나와서 네. 좋은 기회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네요. 네. 네. 소유 씨는 또 다 잘하니까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쉽지 않을 거. 익. 네. 지금부터. 네. 네. 지금부터 저희 택견 동작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풀이 저희가 오래 앉아있으니까 몸이 좀 경직되니까 몸 풀어보는 동작 두 가지 그리고 네. 기본 보법인 이제 품밟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 어깨 내밀은 상태에서 발등으로 오금을 쳐줍니다. 이렇게. 네. 요건 오금치기라고 하거든요. 요 네. 효과가 저기 요통이라든지 두통. 오금혈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을 넣어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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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한번 왼발부터 네.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네. 시작.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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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실 때 네. 박자를 좀 맞춰주세요. 아~ 네. 저희 택견 기압소리 약간 박자적인 네. 춤새적인 기능도 네. 좀 있거든요. 네. 네. 다음 다른 동작으로서는 네. 저희가 골반을 많이 풀어주는 네. 반놀대기 동작을. 네. 여성들이 네. 골반이 많이 네. 풀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 어릴 때 보면 가리토시 같은 것도 많이 쓰거든요. 그 뭐 네. 풀어줄 때 저희서 네. 바깥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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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거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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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자, 네.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자, 왼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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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요 정도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시간이 좀 많으면 예. 좀 더 많은 동작을 배워보고 싶은데 네. 하는 거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맞대기로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안 쓰던 근육까지 다 이렇게 쓰는 이게 지역 운동이 아니고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고요. 이 힘이 팍팍 들어가는 게 네. 이게 뭔가 이 기를 빨아들이는 느낌.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을 받았네. 그 할 때 이미 예. 그렇죠? 딱 기를 쫙 받는 마. 느낌인데 네. 살랑살랑해 보이지만 힘이 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은데요. 허준호 씨 택견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택견의 네. 장점은 이제
우리가 뭔가 몸을 쓸 때 보면은 근육하고 관절을 많이 쓰잖아요. 관절에 이제 무리를 주지도 않고 근육에도 무리를 주지도 않고 부드러움 속에서 예, 호랑이 힘이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네. 어떤 분들은 한 연구에 의하면 네. 이제 수영이나 에어로빅보다는 예, 태견이 칼로리 소비가 더 많다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몸무게가 한때는 87kg 나갔었는데 예, 29kg를 감량했고 예, 58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63. 친구들이 다이어트용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거 배우분들의 이거 많은 분들이 배워보잖아요. 그런 예.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려워하진 않으시던가요? 네. 처음에는 다 안 하던 걸 하니까 네. 처음에는 어려운데 예. 나중에 조금 몸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운동량이 너무 많아서 네. 예. 어려운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홍강기 씨는 택견하다가 아내분을 만나셨다고. 네네. 네. 진짜요? 이거 네.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네. 거기서 또 부부의 인연이 또 만들어졌네요. 네. 제가 저 부산에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배울 당시에는 학교 동아리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거기서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시소한 저기 택견에 들어서 했는데 배워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 기르기도 하니까 재미가 있고 그리고 제가 군대 복학 후에 옥상에서 택견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타나서 예, 그분은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이제 태권도 사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의 원료가 뭔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네.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또 남자 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많은 경쟁자를 줄리치고 예, 택견 덕분에 저희 지사님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태권도와 택견을 만나는 네. 아니 허준호 씨는 어떻게 처음에는 태권도를 하셨다면서요? 예, 처음 태권도. 이렇게 태견을 다시 배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이제 태권도를 처음에 하다 보니까는 다치는 잔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깨도 예.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네. 골반도 다치고 하니까. 이제 아프니까 하기 싫어지니까 안 하게 됐는데 후배가 한번 형님은 태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태권도 옛날 거 태권을 왜 배우냐고 그래서 하기 싫다고 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태권 전수관 간판 보고 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네. 그 간판에 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사람이 벽을 보고 네. 벽을 등지고 있는 게 벽을 보고 이렇게 발차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예.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동작이 나오나 해서 네.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20년 넘게 해오시면서 예. 제자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제자도 제자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기억에 남는데 예. 그중에 한 명은 좀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네. 외국인이 처음에 왔을 때 예. 힘들었습니다. 말이 안 떨어지니까 영어가 이제 안 되니까 처음에 뭐 배웠던 영어도 잘 안 되고 이래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단지만 줘가지고 고홈해서 보냈는데 다음날 잘 생각해보고 오라 예, 뭐 그것보다는 제가 일단 말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다음날 다시 또 찾아와서 티치미 하면서 예,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우고 갔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뭐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네. 예 나중에는 사범 자격증까지 다 따고 자기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네. 예. 허광기 씨도 태권하시면서 보람 느낄 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2014년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유목민 축제에 대해 저희 태권 시연단을 이끌고 가서 태권 시연을 한번 했거든요. 예. 저희 태권 시연이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씨름과 같은 아주 유명한 그 종목입니다. 그 결승 경기에 저희 태권 시연을 보였는데 거기 예. 그 나라 국영 TV에 방영도 되고 그리고 거기 보신 분들이 저희한테 뭐 하라쇼 하라쇼 까레이 까레이 이라 했는데 저희는 까레이를 많이 몰랐거든요. 네. 그 노노 코리아 코리아인데 저희가 귀국 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까레이 말이 이제 우리 고로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갔다 오는 이후로 제가 상당히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국위 선양도 느낌 마음도 들고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태권도는 많이 알지만 사실 우리의 무술인 태권을 잘 그러니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더 알려진다면 또 하나의 한류로서 네. 무술 한류로서 많은 분들에게 더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역할을 두 분께서 좀 많이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